네, 송승헌 씨 어린 시절 애틋한 사랑 연기를 하는데요. 더불어서 이영애 씨의 조력자로도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세정 씨 가운데 서주시고 시선은 좌측부터 똑같이. 네, 손을 살짝 한번 들어주시고요. 자, 가운데도. 네, 그리고 오른쪽에도. 자, 세종 씨께는 저희가 특별히 자 이벤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드라마 이번에도 성공하면 SBS 아들로 거듭날 것 같은데요. 우리 드라마의 흥행을 기원하며 본인만의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세종 씨, 하나, 둘, 셋, 앞을 보시면서 화이팅! 화이팅! 멋있게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내려와 주시고요. 이제 커플 포토 타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씨, 여기서는 브로맨스를 한번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어우, 악수까지. 좋습니다. 시선은 좌측부터 한번. 네, 좌측부터. 네, 역시 손을 살짝 한번, 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도요. 가운데도. 네, 그리고 오른쪽에도. 네, 오른쪽 마지막으로. 그리고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승원 씨는 네 잠깐만 들어와 주시고요. 세종 씨는 남으시고요. 자, 이영애 씨 다시 한번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력자. 정말 미스터리를 찾아가는 두 분인데요. 여기선 역시 네 다정하게 좌측을 보시고 사진 네, 손을 한번 살짝 네 흔들어 주시죠. 네, 조금 더 나와 주시고 손을 살짝 그래요. 좋습니다. 자. 네, 그리고 가운데도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똑같이 살짝.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일단 저희가 커플 포토 타임까지 마쳤고요. 이제 배우분들을 모두 다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시고요. 네, 조금 전에 손을 흔드셨는데요. 여기서는 우리 드라마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기를 기원하는 하트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기 손으로 하트, 네. 일단 좌측으로. 네, 송승헌 씨처럼 저렇게 예쁜 하트, 그렇죠. 네, 손을 모아서. 네, 시선은 좌측부터 하트. 네, 조금 더 네, 나와주시면 더 예쁜 사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도 똑같이. 네, 승헌 씨가 조금 더 들어와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도 봐주시고, 이제 세종 씨가 앞쪽으로 좀 나와주시면 되겠죠. 오른쪽 보시고요. 오른쪽 보시고 하트 세종 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린 이경과 한상현 역을 맡은 양세종입니다. 이런 정말 대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것 매우 정말 뜻깊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자리에 또 모시고 싶은 우리 양세종 씨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 저희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이제 받아주시고요. 네, 우선은 자, 감독님, 작가님 그리고 연기자분들 차렷해 주시고 네, 모든 분들께 우리 사임당 빛의 일기를 기다리시는 모든 분들께 네, 인사해 주십시오. 경례. 네, 사임당 빛의 일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이제 SBS 아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불안감과 조만간 이제 스크린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양세종 씨,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라마를 선택하게 된 이유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선택을 하지 않았고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런 대단하신 선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디션을 많이 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작품에 들어와서 선배님들께 절대로 누가 되지 않도록 매일 밤을 새워가면서 연습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네. 아유, 말씀 역시 짧고 굵은 임팩트 있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종 씨가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연기 지망하는 누군가에겐 최고의 선배가 될 배우가 바로 양세종 씨입니다. 기대감을 갖고 봐주시겠죠? 네네네. 네, 그래요. 일단 한석규 선배님과 이영애 선배님과 같이 했었을 때 겉으로 티는 못 냈지만 마음속으로 굉장히 많이 의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시면서
굉장히 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었어요. 선배님들이 왜 존경받는지, 왜 대단하신 분들인지 매 순간 촬영하면서 느끼면서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송승헌 선배님과는 같이 부딪힐 수 있는, 같이 연기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송승헌 선배님과도 같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네, 다음 작품에서 역시 SBS에서 네, 두 분의 브로맨스를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이크를 또 이제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 이정현 감, 예, 기자님. 네, 저는 촬영이 끝나고 세종이로 돌아왔을 때는 먹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섭취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간결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막상 또 자, 카메라가 돌면은 뭐 선후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이런 연기로서도 배우로서도 선후배를 떠나서 제가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양세종 씨도 처음 하는 드라마인데도 과연 내가 신인일 때 저렇게 열심히 잘했었나, 저를 돌아보게끔 제가 오히려 반성하게끔 하는 그런 좋은 배우예요. 또 귀왕 재밌는 말씀 저기 한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기 오늘 우리 양세종 씨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대사가 좀 느려지고 약간 좀 뭐 이렇게 누구한테 지도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양세종 씨가 좀 다소 조금 여러분들 앞에 긴장해서 그런지 좀 어색해 보이는 게 저는 너무 귀엽고, 근황 얘기 중에 얼마 전에 저랑 맥주 마셨는데 그 얘기를 안 하네요. 저기 양세종 씨 낭만 닥터 촬영 끝나고 난 다음에 저랑 저희 동네에서 생맥주 한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야기는 또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림 대결을 펼친 모습, 그리고 춤을 선보이는 모습, 저희도 기대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 씨. 네, 저는 기억에 남는 장면은 제가 현대신에서 스쿠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요. 이영애 선배님을 뒤에 모시고 언덕길을 올라갈 때, 그때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을까 했던 그때가 갑자기 떠올라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감독님께서 매일 촬영을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났을 때 포옹을 해주셨어요. 모든 스태프분들과 모든 선배님, 그리고 저를 포옹해주셨는데 그때의 기억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해주시고요. 네, 격려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연주자분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박수 한번 네, 쳐주시죠. 네, 정말 오랫동안 기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